오늘 패션쇼를 준비해주신 서지원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 워킹 마테오에서 거기서 진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거예요? 패션쇼의 디자인을 직접 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오늘 연주하시는 분들 프로 분들도 있고 아마추어 분들도 있는데요. 프로는 프로라서 박수 받는 게 의미가 있고 아마추어는 또 아마추어라서 박수 받는 게 의미가 있겠죠. 오늘 막 기립박수 이런 거 하면은 아마추어님들은 특히나 첫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립박수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좀 연습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주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안 일어날 것 같아서 한번 기립박수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빰빰빰빰 하고 연주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립박수 한번 연습해보시고 이따가는 진짜 공연 마음에 들었다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셔가지고 해주시면은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한 번만 연습해보고서 진짜 안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 끝나고 그냥 끝났다 생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빰빰빰빰 하면은 이제 일어나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빰빰빰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눈물이 다 날 것 같네요. 땀도 많이 나고 눈물도 많이 나고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셔가지고 사실 더 이게 마스크 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상하게 참여도가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추시고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스크 벗을 수는 또 없으니까 우리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은 잘 마스크 잘 챙겨주셔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클래식 LSJ 콘서트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곳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도 있을 거예요. 저쪽에 특히 좀 많이 있는데요. 미술 작품 있고요. 사진도 있는데요. 오늘 미술 작품도 그냥 단순히 전시되어 있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준비해주신 최예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예나님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시고 저기 미술 작품 어떤 건지 이런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예나라고 하고요. 성미예술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지원님의 친한 동생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에 미스터리 레딧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요. 일상 속 예술, 예술 속 일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해서 작품을 제작을 하고 그게 또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리딩 브랜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신 겁니까? 네. 리딩 브랜드라고 했는데 어떤 거고 우리 집에 가구 같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섬유예술가인데요. 집에서 어떤 패브릭 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제가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쿠션이라든지 베딩, 침구, 커튼, 카펫 그런
지발 필요한 그런 천으로 만든 소품들을 다 제작을 하는 그런 리딩 브랜드입니다. 네, 오늘 뭐 애프터 파티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찾아오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라고요. 뭐 제 소개 잠깐 드리자면 저는 번호는 따로 있고 취미로 MC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늘 어설프더라도 경청 많이 해주시고요. MC 하다가 서울시 진로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선지 대표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강연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게 보통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반짝반짝하는 말이에요. 이선지 대표님은 어땠어요? 근데 번쩍번쩍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번쩍번쩍. 그래서 그걸 인연으로 돼서 좀 친해지고 미팅도 한번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선지 대표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어떤 자리가 됐으면 좋겠냐, 이선지 대표는 어떤 걸 얻어가고 싶냐 하니까 이 자리가 단순히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만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무언가 얻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만나 뭐 물어보는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뭔가 얻어가고 싶었던 것 꼭 다들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까 또 그림 말고 사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 하나하나가 또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작품 여기도 있고요. 저기 뒤쪽에도 있어요. 여기 뒤쪽에도 이바스 복도 사진이 있고요.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국제사진대회 대상 수상하신 김철준 사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어디 계시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뒤쪽 걸 보시면은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하시는 것보다 사진으로 또 보여주시겠다 하셔서 오늘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시면은 제가 명함을 받았거든요. 명함 뒤에 작품이 있어요. 명함 사이즈도 작품에 맞춰서 되게 특이한 되게 멋진 명함입니다. 그래서 명함도 주고받고 하면서 더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이상은 찍을 수 없는 세상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도 이따가 또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 담당해 주시는 예원 음악학원 그리고 IT 사업도 운영하시는 봉재민 원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음악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IT 업이 더 잘 돼가지고 이게 좀 직종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음악도 엄청 멋지게 잘 해주셔서 네, 행사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주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은 말씀드렸었죠. 연주 중에는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지만 뭐 대화 같은 거는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아까 해도 되는 거 사진 찍고 촬영하고 그리고 촬영 올리는 거 전부 다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스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다 커피 쿠폰 드리니까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진과 영상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촬영을 하고 계세요. 혹시 내 수상권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연락을 주실 때 이선희 대표님한테 꼭 따로 연락 부탁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잘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잘 해볼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진을 개인용으로 쓰고 싶어서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LSA 컴퍼니 계정에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쿠아 더블레이스 기획 공연으로 첫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공연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공연을 보면 좀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따 파티 때 이제 하프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제 직접 가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런 큰 하프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더블 베이스 그리고 큰 가야금 이렇게 다 타악기 다 이렇게 보기 힘든 악기로 이번에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또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뭐 가격도 비싸지만 정통이 있는 또 3대 명품 악기 중에 하나이니까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앞으로 연주할 곡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연주할 곡들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앨범 발매곡인 원데이와 선샤인을 연주한 이후에 가요 편곡과 저희가 또 다양한 뭐 영어 OST 편곡된 버전들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곡은 원데이, 선샤인 이 두 곡인데,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나름 저희 악기팀의 시그너스 타이틀곡으로 사용하고 있는 곡이니까 재밌게 잘 너무 이렇게 얼어있지 않고 그냥 신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곡이 약간 좀 퓨전이어서 드럼 비트랑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MR을 틀고 했었고 저희가 지금 남은 곡들에 이제 저희가 바로 그 다음 순서가 가요를 저희가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Shape of You를 저희가 이제 클래식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 곡을 하기 앞서 원래 저희가 이제 다 연주팀 친구들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쑥스럽다고 해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저 이 크게 생긴 하프 네 하프 언니한테 제가 가볼게요. 네 원래 이게 각자 소개를 하려 했는데 아까 너무 떨린다고 해서 한번 나와서 네 아니면 그냥 간단히 이 하프는 이 하프를 이 언니 연주하시는 이 하프 연전 하프 네 그 언니는 이제 사실 대중화를 위해서 엄청 다양한 공연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한예종을 졸업하시고 지금 이대교육대학원을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하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하프라는 악기에 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달은 7개가 있고 47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가야금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안티크리스터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혹시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타워까지 준비해주세요. 네, 마이크가 거기까지 안 갑니다. 원래는 다 준비 네, 가야금 어떡해요? 가야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가야금은 25개 거의 악기입니다. 네, 그리고 가야 들어가세요. 가야금은 지금 이 구성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서양학교 바이올린, 뭐 비올라, 뭐 첼로, 베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가야금 국악에서는 가야금이 어떤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서양 악기에 하프가 있다면 동양 악기에는 가야금이 있다는 말인가요? 네. 가야금만의 장점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많이 쑥스러워하셔서 네. 아니요. 가야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있다. 네, 다 이렇게 말해 다 좋은 친구들이니까. 언니는 타악기를 다 할 줄 아시는 건가요? 타악기 엄청 많죠. 입시 볼 때 그럼 무슨 악기로 보시나요? 때는 스네어 드럼이랑 팀판이 마린코 세 개를 보는데 마린코는 실로폰이 큰 나무로 된 3m짜리 악기라고 생각해요. 멜로디를 할 수 있는 악기예요. 타악기예요? 타악기만의 장점. 신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는 네,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기도 하고 약간 선생과 제자 이제 대학을 가서 성인대 성인으로 약간 친구 하자 해서 친해지고 있는 한승진이랑 친구인데 나와서 발표 무섭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제자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올린은 사실 대중적이긴 한데 좀 특이한 바이올린을 가져오셨어요.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저는 11학번 최고야라고 합니다. 이름이 최고야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악기는 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도 바이올린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걸 빼서 쓰고 있어요. 과다민이라고 약간 스트라디바리우스나 아니면 바르네리 같은 거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걔네 친구예요. 걔네 친구가 만든 악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면은 정말 그래도 한 정말 비싸요. 정말 거의 아파트 강남 한채 가격 정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돈 이렇게 높나. 네. 그래서 엄청 이제 정통 있고 어쨌든 그런 악기인데 이 바이올린이 사실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바이올린만의 장점이 있다는 그 악기의 장점. 네, 그런 걸로 멜로디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또 피아노 또 대중적이긴 하지만 피아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요. 피아노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너무 대중적인 악기라서 여러분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악기로 알고 계세요.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 악기 악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100% 상품을 드릴게요. 그래도 아무도 없으실까요? 오, 네, 네, 네. 하프는 어떻게 운반을? 아, 하프는 어떻게 운반하나요? 뭐 제가 대답할게요. 아, 네, 제가 하면은 이제 저희 집에서 연습할 때 저는 처음 봤는데 그 담당 아저씨, 그러니까 담당 운반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기사님이 그 트럭에서 싣고 와서 저희 집에 운반하시는 걸 보고 저도 신기해서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또 매번 움직일 때마다 이 콘트라베이스는 사실 차에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이것도 트럭이 필요하냐라고 하시면 트럭은 필요 없고 모닝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프 악기는 절대 트럭. 그래서 그 아예 운반하시는 그 직업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이너마이트와 쉐이보그의 저희가 가요 편곡한 거를 저희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조금 이따 파티 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영상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짧게 저희 이런 좀 소개 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2부 때는 사르다시와 볼레로라는 곡의 정통 클래식을 연주한 이후에 아마추어 분들과 함께하는 캐논과 캐리비안 해석 총 4곡이 남았는데 이번 좀 연주 때는 좀 연주를 저희가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연주 러닝 타임은 한 2, 3분 정도씩 해서 4곡이니까 한 15분 정도에 내 끝나는데 그 사이에 간단한 소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그런 이벤트 이후에 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공연을 왜 여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악기팀을 만들고 공연과 파티 같은 것을 시작한 지 어느덧 제가 5년 차가 돼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살 콘서트 때도 사실 뭐 100명 규모의 콘서트를 열기도 했었고 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좀 소규모로 이런 아트워 콘셉트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께서도 이런 연주팀을 하고 파티나 공연을 여는 거를 처음에는 좀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응원을 해주시는 편이고 저기 저희 엄마 와 계세요. 엄마! 네, 저희 어머니 이만해요. 네, 저희 엄마도 이제 피아노 전공을 주고 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MC분이 말해주셨듯이 패션쇼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대학교 친구인 그 서지원 친구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을 이제 제가 알게 된 모델 친구들이 워킹을 해줬어요. 거기에 저희 회사 브랜드인 주얼리를 이제 그렇게 입혀서 이제 패션쇼를 했는데 어쨌든 그 지원이라는 친구도 지금은 회사에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 옷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미술 전시 또한 제 후배인 이제 예나 작품이니까 조금 이따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떤 공연과 파티를 진행했는지 영상 3분, 그 다음에 매트 2분, 총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래서 네. 이 소리도 있는데 이게 8월 10일 제 23살 때 네, 강연회로 시작을 해서 네, 이때 이제 여기 등장 인물들이 조금 이따 계세요. 이제 승민 오빠도 있고 제 24살 생일 파티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제가 25살 때 여기서 이제 등장 인물들이 이제 자기 얼굴들을 좀 찾아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파티를 열면 재밌는 게 같이 늙어가는 인생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나가면서 같이 약간 향탈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뭐 이런 커리어 오버들보다 저 커리어 오버들의 모임 좋아해서 예체능 콘서트 그래서 제가 음대 미대 체대 무용가들 모여서 콘서트를 했었고 아마추어 분들을 위한 무대도 제가 이제 저희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연주도 했었고 제가 아까 말했던 25살 때 제일 큰 규모의 한양대 매도서울 콘서트에서 저희 엄마와 함께 연주도 했고 연예인 게스트들도 불러서 네,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내서 그 런칭 파티 겸 저희 연주팀의 첫 이제 파티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대를 진행하고 저희가 인문학 콘서트에서도 연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박보홍 콘서트에서 사전 공연에 저희가 무대를 해서 많은 호응을 입은 바 있고 이거 제 작년 생일 파티가 제일 크게 있었고 건물을 빌려서 했어서 사실 대규모 파티에 조명팀까지 불러서 진행을 했었던 제 생일 파티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기획을 하는 이 콘서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파티룸을 빌려서 했고 이 같은 경우 지하철 연주를 제가 작년에 6개월 동안 많이 진행을 했어서 장부도 있고 뭐 전자 콘트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해서 매번 다른 무대에서 강남역에서도 정말 추웠지만 정말 눈치를 보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지하철 버스킹 연주 설릉역에서 했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결혼식 연주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2020년도로 이제 왔어요. 2020년도에 저희가 오르막과 함께 브런치 콘서트를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열게 됐어서 마스크 다 끼고 했었고 저 제 생일 파티 때 처음 하프와의 연주를 해서 압구정 로데오의 바를 대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바에서 저희가 이때는 성악 공연과 함께 이제 클래식 공연 그리고 패션쇼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또한 조명팀과 음향팀이 이제 따로 와서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때도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으로 저희가 외국인들을 초대를 많이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가야금을 껴서 국악과 서양의 콜라보로 연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호텔에서 진행을 했었고 좀 이따 글로호텔 사장님도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글로호텔 홍보 네 글로호텔에서 뭘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조금 이따 네 그 사장님 오시면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제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했던 공연과 파티의 모음집을 제가 요약을 했고 저희 회사 소개해드린 영상도 딱 3분 있거든요. 이 3분의 영상이 이제 끝나면 다시 연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항상 원래 멘트를 그냥 PPT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실 수도 있어서 아예 제가 깜빡하게 제가 빨리 끝낼 수밖에 없게끔 영상 3분짜리 두 개를 했으니까 두 번째 마지막 영상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풀 화면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카드뉴스도 네.
8월 15일에 지내고 이제 이번에는 사실 은도가 음악, 미술, 패션쇼가 결합된 클래식 연주 파티를 진행해보자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주팀은 많은 공연했었는데 파티, 뭐 홍대 버스킹, 뭐 그다음에 파주에서도 공연했었고 박봉, 그 김태우 외에 다양한 콜라보 진행했었고 저희 지하철 버스킹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연주 때가 저희가 처음 이제 시도했던 국악과의 콜라보였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일단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 23살 되는 해에 서강대 메리올에서 제자 연주회를 주최하는 게 제 첫 공연 기획이었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춤이었지만 전공은 악기니까 그 절충선을 찾자 해서 이제 제가 춤을 살려서 뭐 댄스 강사도 했었고 팟캐스트 방송도 은근실 그 구루의 명곡 은근실 작곡가님과 이제 진행해서 어제 다시 그 작곡가님과 미팅을 해서 팟캐스트에서 실독2 버전을 다음 달부터 녹음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트로트 가수와 또 은근씨의 곡을 불러서 또 어마어마하게 저작권료를 받게 되셨다고 해서 그 썰부터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쭉, 네, 쭉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첫 강연에, 첫 연주에, 첫 댄스 강연에서 여기 얼굴, 등장인물들 여기 파티에 있어요. 그래서 23살 때의 이 단체 사진에 그래서 여기서 다섯 명도 왔으니까 네, 차도 좋고 이 생일파티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동안 했던 생일파티를 쭉 모아봤는데 매년 다른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일파티 이외에 매년 11월에는 졸업 연주 파티 뭐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제가 기획한 콘서트를 여는 기획 그리고 작년에는 아예 완전 파티 컨셉으로 25살 2018년도에는 아예 무대와 관객이 나뉘어진 한양대 메두사홀에서 진행을 했었다면 그 다음 해 작년에는 아예 파티룸에서 처음으로 저 공연과 파티를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걸 시도했고 그거의 연장선인 이번 연도에 이렇게 연말 행사로 진행했던 4년차 행사는 이 지금 있는 이 장소에 이 공연과 파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여서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진행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꿈을 찾는 음대생 직필 이후에 꿈을 찾는 직장인, 꿈을 찾는 수험생 그 꿈을 찾는 수험생의 책을 같이 썼던 친구들도 여기에 같이 왔거든요. 좀 이따 같이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꿈을 찾는 의대생 쓰는 친구도 좀 이따 같이 바이올린 연주, 아마추어 연주로 참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대가 20대에게 꿈을 찾는 음대생 이런 책 시리즈가 사실 꿈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있는데 직장인은 직장인이라도 창업을 하실 분들 위주로의 인터뷰를 담았고 꿈을 찾는 수험생은 10대들의 고민이 뭐 대학에 대한 진로 고민부터 해서 다양한 인터뷰를 이제 수록을 하였고 꿈을 찾는 약대생, 의대생, 한인대생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꿈을 찾는 음대생을 먼저 소개시키자면 음대 졸업 후에 관련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직업군들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진로 고민들을 담아서 네, 제가 2016년도에 집필한 책입니다. 네, 녹여주시면 돼요. 20대가 20대라는 책은 네, 동일하지만 좀 음대 이렇게 특정화된 그게 아니라 문과 이과 예체능을 통합해서 인터뷰를 제가 다 실어서 네, 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에서 자체적 브랜드 루시아 주얼리 같은 경우는 저기 뒤에도 전시가 되어있어서 좀 이따 보셔도 좋은데 일산 롯데백화점 파워스토어에도 들어간 이력이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해외 미인대회 나왔을 때도 그 해외 미인대회 친구들이 같이 착용을 해줘서 네, 그런 친구들과 이제 콜라보도 나중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얼리 같은 경우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 엄청 화려한 거 위주로 있는데 사실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설 때 할 액세서리가 마땅히 없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된 브랜드입니다. 압구정 무대회 네, 매장이 있고 거기 안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는 책 출판과 마케팅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캐시를 벌어서 이런 앱에 저희가 다시 돈을 쓰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인대회 나갔던 이유도 패션 사업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가게 되었고 네, 사실 이거 이후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주얼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디자이너들과의 작품을 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지켜요. 네, 그래서 이 강연회에서 사실 알게 된 친구들도 이제 왔는데 사실 이 악기와
책, 사업 이게 다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꾸미찬 음대생 집필 이후에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연주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던 곡들도 정통 클래식보다는 좀 남들이 많이 알만한 곡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곡 또한 차르다시와 볼레로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정통 클래식이고 그 다음에도 아마추어들과의 이제 저희가 캐논과 캐리미안의 캐리미안 해적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사실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호응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딱 지금 네 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끝나니까 더 신나게 그리고 더 호응 더 주시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